얘들아, 안녕, 잘 있었지? 얼마 전에 우리 인스타그램 한 독자로부터 질문이 하나 왔었어. 이런 거야. 찬할아버지 말이나 할머니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대하게 되는 경우가 점점 있을 텐데 그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 슬픔을 그리고 그런 그 슬픔의 고통 그걸 이겨내는 그 지혜를 자기는 구하고 싶습니다. 이러한 질문이었어. 근데 글쎄 그런 질문 그러면 그거 참 어려운 질문이네. 그걸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. 어려운 질문이지만은 어쨌든 그 갖고 좀 생각해 봤잖아. 아마도 내 생각에는 그분이 그런 질문을 할 당시 실제로 사랑하는 일을 여의었는지 그런 슬픔에 빠졌는지 그런지도 모르겠다. 또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식구들을 이별을 하고 그 슬픔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내가 해봤는데 근데 가까운 사람,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그러면 이제 내 경우를 생각을 해보니까 아주 어릴 때로 돌아가게 되네. 아마 그게 한 5살 그 정도 됐을 때였어.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 어머니하고 이 얘기를 나누다가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다. 그래서 내가 그러면 엄마 아빠도 죽느냐 그래 물어봤더니 물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. 근데 그런 얘기가 안 믿겨져서 또 물어봐도 역시 같은 대답인데 그 순간 그냥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다. 엄마 아빠하고 영원히 헤어진다. 이런 생각이 그냥 서로의 복받쳐가지고 막 울었던 생각이 나거든. 아마 5살이었지만은 그 순간에 죽음이 뭔가를 느끼고 의식을 한 모양이지. 그치. 그러니까 그렇겠지. 그러고 나서는 사람이라는 건 항상 주위에서 죽는 사람이 생기고 내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일이 생기고 그러니까 누구나 죽음에 대해서는 가끔 생각을 해볼 거야. 내 경우도 물론 죽음에 대해서 항상 어떤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었는 중에 몇 년 전에 우연히 티벳 불교를 읽다가 거기에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써 있는데 나는 그걸 읽고서 야 이것이 바로 내가 알고 싶어 했던 답인 것 같다 하는 것이 있었거든. 그 내용을 지금 오래돼서 확실하게는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내용을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이런 방이 있는데 그 방에 문은 하나야. 그러면 그 문이 안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출구가 되고 나가는 문. 밖에서 볼 때는 입구가 된다. 들어가는 문. 그 말만 그 있었어. 다른 설명은 없고. 나는 그 말, 그거를 읽는 순간 이게 바로 죽음에 대한 나의 그 뭐야 정의? 생각? 정의, 생각이다. 그리고 확 느꼈는데 결국은 죽음과 삶이라는 건 그렇게 별개로 따로 떨어져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같은 걸로다가 이렇게 생각되어진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생각을 가짐으로 인해서 남보다는 죽음에 대해서
죽음에 대한 그 나의 그 절실한 또는 그 슬픔 또 뭐라 그러나 공포 이런 것이 많이 좀 적어졌다고 할까?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. 그래서 내가 그 브라질에 살 때 이제 우리 아버지, 어머니 죽음을 보고 겪었는데 그 당시는 물론 이제 두 분 다 편치 않고 오랫동안 병석에 있다가 또는 그런 약해져서 이제 돌아가시고 한 경우였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은 충격도 크고 뭐라 놀라움과 정신이 없어서 운다든지 뭐 통곡은 물론이고 그럴 겨를이 없이 그냥 막 지나갔는데 이렇게 살면서 자주 아, 안 계시구나. 그 빈자리가 느껴질 때가 자주 오게 되는 거야.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. 아, 이거 엄마한테 물어봐야지. 엄마, 아, 엄마가 안 계시는 거야. 그러면서 아, 이거를 내가 왜 그때 알아두지 못했을까. 또는 아, 내가 너무너무 잘못한 일이 많았구나. 이런 안 계신 그 부재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감정과 더불어서 슬픔과 후회와 이런 것이 이제 닥쳐온다고 그냥 막 그렇게 슬프지. 그런데 마냥 그 슬픔에 빠져 있을 수가 없는 게 우리는 나는 현실이라고 하는 그 엄연한 현실이 있잖아. 언제까지 거기에 빠져서 후회하고 슬퍼하고 그럴 수가 없는 내 현실이 나를 이제 흔드는 거지. 그러면서 시간이 가게 되니까 차츰 그 어머니 아버지의 부재 빈자리 돌아가신 거에 대한 인식 이별 영원한 이별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느낌과 생각과 감각이 점점 그래, 희석, 세월에 따라 희석이 되고 그러면서 기정사실로 돌아가신 분 돌아가셨구나 이제 이런 거지. 그러다 보면서 나도 어느새 이제 이 나이에 이르는 거지. 그래 얘들아 요즘 사회가 여러 가지 일로 복잡하고 슬픈 일이 너무 많아. 때때로 가끔은 영원한 이별 또는 죽음 이런 것에 대해서 너희들도 생각을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. 그래. 어떨지. 그래 오늘은 좀 언짢은 얘기, 죽음에 대한 얘기, 이별에 대한 얘기를 해봤다. 그래. 자.